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문카입니다. 광동어과 만드는 중국어의 사투리 중인데 이 두 개 사이 어떻게 달라요? 혹시 한국분이 궁금하면 광동어과 만드는 비해 어떻게 다른 거를 설명해 주겠습니다. 광동어는 광저우하고 홍콩하고 마카오에서 수를밖에 없어요. 근데 중공 때문에 광동어는 요즘 조금씩 계속 멸종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요. 솔직히 말해서 광저우에서 많은 어린 분이 광동어도 할 줄 몰라요. 너무 아쉬워요.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. 1번 안녕, 니하오, 레이호우, 니하오, 레이호우, 니하오, 레이호우. 2번 밥 먹었어요? 你吃饭了吗? 你吃饭没? 你吃饭了吗? 你吃饭没? 你吃饭了吗? 你吃饭没? 3번 是不是还唔系？是不是还唔系？是不是还唔系？ 4번 저는 홍콩 사람입니다. 我是香港人，我是香港人，我是香港人，我是香港人，我是香港人。 5번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. 我还是学生，我总还学生。我还是学生，我总还学生。我还是学生，我总还学生。 그럼 한국분이 어떻게 생각해요? 비슷해요? 달아요? 아래에 comment으로 알려주세요. 어쨌든 많은 분의 말을 위하면 광동어는 만드는보다 두 배 더 어려워요. 근데 광동어 한번 공부해보세요.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